이른 아침 새 슈퍼맨의 하우스죠. 어 뭐야, 코를 우렁차게 고시는. 어? 아기 소린데? 깬 거 같은데. 어머, 아기가 먼저 일어났어요. 아빠 비켜봐. 진짜 너무 이쁘다. 나갈까? 나갈까? You said that you want me. 어? 어, 얘가 뭐지? 아유. 굿모닝. 6시 반이야. 응? 아, 누구시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지필입니다. 너무나 금이와 우기가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이며 이번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새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배우 최필립 씨입니다. 새 슈퍼맨에 합류한 최필립 씨는요, 훈훈한 외모로 드라마 속 다양한 엘리트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최근 KBS 드라마 금이야 오기야의 은차장으로 활약하면서 팔색조 매력까지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2017년 아내분과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2019년에 천사같은 딸 도연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작년 사랑스러운 아들 둘째 도훈이가 탄생했습니다. 도도 남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입니다. 4살이에요. 우리 첫째 딸 도연이 영특하기도 하고 습득이 또 빠른 아이. I go to the mat. I go to the mat. 만 4살에 남다른 언어 감각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마스터하고요. 장문의 책도 술술 읽는 첫째 똑쟁이 도연이는요. 취미도 특기도 모두 책 읽기라고 해요. 남다른 집중력과 반짝이는 눈이 정말 똑쟁이 많네요. 이제 17개월 된 도훈이는 왜 애니메이션 보면 보드베이비 캐릭터 있어요. 보면서 보드베이비라고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이모들 마음 사르르 녹이는 눈웃음과 보조개를 장착한 예쁜 미소가 매력 포인트. 밥 먹을 사람 손! 손! 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별명이 먹보기야, 먹보기. 야무지게 먹죠? 쉬지 않는 에너자이저라고. 게다가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사랑스러운 에너자이저 도훈이. 아이고, 우리 애교쟁이. 그런데 이렇게 밝은 도훈이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천사 같은 도훈이에게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도훈이가 생후 4개월 되던 해에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그 갑모세포종이라는 좀 악성 종양이 발견이 돼가지고 4개월째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거의 뭐 태어나자마자 바로 갑모세포종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간암이에요. 성인으로 치면 이제 간암인데 3기에서 4기 요 사이 진단을 받았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천사 도훈이에게 내려진 간모세포종이라는 병명의 간암. 3회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간 절제술을 했어요. 생후 4개월 작디작은 몸집의 도훈이는 그렇게 7개월간의 암투병 생활을 오롯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이가 그 진단을 받고 뭐 거의 뭐 온 가족이 정말 멘붕이었죠. 아이를 일단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였던 도훈이는요, 항암 치료를 위해서 3번의 전신 마취를 받았었고 태어난 지 7개월이 됐을 땐 종양 제거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 너무 마음 아프겠다. 아, 부모 마음 진짜 찢어지죠. 도훈이가 최연소였어요, 거기서. 제일 어린 아이였었고. 첫째 딸 도연이가 있었으니까 아내가 도연이를 맡았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도훈이랑 같이 치료하는 과정 내내 같이 이제 제가 좀 아이 케어를 좀 해줬죠. 아이가 사실 항암 치료 받으면 계속 구토하고 힘들거든요. 이제 면역 자체가 아예 제로다 보니까 계속 우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필립 아빠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아빠로서 이제 달래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뭐 아기 띠를 하고 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이제 아이 그냥 계속 서가지고 그러면서 아이를 좀 재웠던 기억이 나고, 일단 저는 우리 도훈이를 살려야 됐기 때문에 뭐 무슨 정신으로 거기서 아이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힘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4개월째 뭐 말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아이가 그거를 이겨내고 있다라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사실 제가 힘들 수가 없었죠. 그런 생각도 안 들었었고, 우리 아들 얼마나 좀 힘들었겠나 뭐 이런. 많이 힘드셨나? 아니, 울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냥 그때 동훈이가 치료받고 힘들어했던 거 이렇게 아유, 진짜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얘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이게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도훈이에게 7개월 동안 이어진 6번의 항암 치료. 하루하루 견디는 도훈이를 보며 필립 아빠는 먼저 무너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기억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일단 뭐 아빠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컸었고, 힘든 과정이지만 필립 아빠는 도훈이와 더 교감하면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요. 다행히 그런 아빠의 모습에 보답이라도 하듯 도훈이는 환하게 웃어주네요. 항암 치료를 할 때 굉장히 병원에서 아픈 아이 맞냐고 할 정도로 아이가 잘 좀 버텨준 것 같아서요. 힘든 치료에도 잃지 않았던 도훈이의 웃음은 아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어디 갔을까? 어? 안 떨어지네, 토끼가. 어? 떨어졌다. 7개월 정도의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치료 종결이 됐고요. 지금은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훈이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고, 그 힘으로 우리 도훈이가 정말 잘 치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 투병 이겨낸 도훈이를 슈퍼베이비로 임명합니다. 땅땅! 그렇게 되찾은 도도 가족의 소중한 일상,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침에 보통 교수님들이 이제 회진을 한 7시 정도, 7시 좀 넘어서 도세요. 한 8시쯤 도시는데 도훈이가 한 6시 반 정도쯤 기상을 해요. 아, 그래서 아침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구나. 병원 생활이 길었으니까요. 그 패턴이 익숙해졌나 봐요. 그렇죠. 물 마실까? 물 마실 사람 손. 손. 손 들었어. 손. 의사 표현도 이제 잘하고. 아, 그러실게. 목말랐어. 물. 아이고 좋아. 꿀딱 꿀딱. 물 하나도 이렇게 맛있게 먹네. 어? 누가 지금 오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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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아! 도현아. 첫째 도현이구나! 너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어? 어?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어? 아이고, 어머, 누나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네. 언니들아. 여기 누구야? 아, 카메라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어머, 카메라를 알아요? 삼촌들한테 인사했어, 도현아?
안녕하세요, 도연이에요. 인사해봐. 나가줘. 아, 귀여워. 부끄러, 부끄러. 자, 밥 먹어. 도훈이는 지금 성큼성큼 바로 돌진하는데요? 어머. 아, 직진남입니다. 어, 거침이 없네요. 아, 커튼 확 열고. 도훈이 웃는 것도 정말 사랑스럽다. 아우, 너무 예쁘다, 진짜. 또 있네. 망설임 없이 그냥 가림막을 바로 내려버리네요. 아, 감독님 미소가. 오야. 이야, 뭐 힘이 엄청나네요 벌써. 도훈아, 그거 땡기는 거 아니야. 역시 슈퍼베이비. 야.